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고동장 한미연입니다. 한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이천을 새롭고 시민을 힘나도록 이끌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 초청드립니다. 최일남 노인회 회장님과 각통 노인회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희입니다. 오늘 아주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가물었어요. 이제 비가 온다라고 추적추적 이렇게 적시다 말았는데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단골용상소에서 이제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기관사회단체장님 또 기업인 예수님 특별히 우리 노인회에서 다녀오셨어요. 오늘 하신 말씀 엄청 많으신가 봐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우리 시의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시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회 김재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서 시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남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국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천 시의회 부의장 김재현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님과 강호동 주민과의 대화 모처럼 이렇게 맞이하셨는데요. 오늘 각 단체장님들께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강호동은 예로부터 저도 이제 중2동 사람으로서 늘 어릴 때 항상 와서 놀던 곳이 또 강호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천시와 강호동 주민들이 이천시의 발전과 강호동의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대화를 해서 강호동 발전에 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천시의회에서도 강호동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그 김재국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님, 강명석 의원님과 더불어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명석입니다. 김 회장이 벌써 발견되면서 두 달이 다 지나갑니다. 설명절이 지나고요. 이제 봄을 향한 오늘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또 우리 강고동이 또 특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 참 우리 강고동은 늘 항상 좀 아담하면서 고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고동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해서 그대로 옛날 그 모습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가득이가 우리 강고동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과장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딴 데 안 오셔도 오늘 처음 오신 거 보니까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동장님 어떤 업무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작지만 그래도 시내권의 중심지가 강고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애착을 갖고 또 시장님 오셨으니까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 시장님에 대한 그 대책을 듣고 우리 강고동이 발전되지 않는 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또한 우리 그 시민을 위한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고동 유관기관 및 단체장님 그리고 기업인 예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시의원 송옥란 인사드립니다.
먼저 탁월한 리더십으로 강거동의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많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 광고동에 좋은 사람에 저도 함께 동참해서 좋은 시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연 서학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우리 회장님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시장님이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광고동 현안사항 예, 많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이제 4년 동안 계속 그 우리 광고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잘 이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김경희 시장님께 내용을 보니까 또 건의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예, 시장님께 부탁해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또 저희 의회에서도 네,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올 한 해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의원 김재욱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을 중심으로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과 함께 공약 사업과 현안 사업들을 이천시와 강구에 있는 사업들 모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요. 시민 중심의 성김으로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와 함께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동을 펼쳐주실 우리 시의원님들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지난해 민선 8기 이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이천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이천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매년 받던 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경기도 보조비율도 깎여서 1,100억 원이 넘는 정말 큰 재정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서 건의하고 또 실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 담당 사무관이나 만나서 세수 측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전달하면서 이천시 실정을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예산 담당관실 쪽과 또 세정과 팀 거기서 테스크포스를 이뤄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통 이제 그 불교부단체가 되면요 2년에서 3년 정도는 불교부단체로 재지정이 안 됩니다. 그동안 유례가 없어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단 1년 만에 저희가 교부단체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607억 원을 따왔는데 보내줬는데 종전에 764억을 작년 재작년에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 푼도 못 받고 보통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에서 다시 교부단체로 환원이 되면 첫 해는 30%밖에 안 줘요. 그런데 저희는 607억을 받아왔고 또 거기다가 이제 원래 이게 교부단체가 되면은 교부단체하고 불교부단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도에서 나오는 또 교부금이 있어요.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런 거를 불교부단체가 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안 줍니다. 근데 교부단체가 되면 또 조정교부금도 나와요.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가 607억을 그 폐업에서 받아왔는데 도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까지 해서 목돈으로 85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은 한 1000억 정도 저희한테 이렇게 들어올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난해에는 불교부단체를 드는 바람에
참 큰 도움 받아서 올해는 또 하이닉스에서 올해 50% 이상 감산을 했어요. 반도체가 불황이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믿고들 수 있다. 그래서 각종 민생 사업과 현안 사업에 투자할 여력도 좀 생겼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그저 성석준 의원님께서도 행정안전부 장관님하고 수차례 통화도 하면서 정말 우리 시가 원팀이 되어서 송 의원님 또 여기 오늘 그 사정상부도 왔지만 김하식 시의장님 또 시장 이렇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 소통 기동팀과 여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늘상 남부 지역에서 그분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남부 시장실을 신설을 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면 장호사무소에 설치된 남부 시장실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모가면, 설성면, 율면, 장호원 이렇게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그 대화도 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민원도 저희가 많이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왜 남부만 해주느냐, 북부도 해라, 이거는 역차별 아니냐, 뭐 이런 그 다른 면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그 남부 쪽에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가고 북부 쪽에도 다시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능동적으로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요. 지난해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 2천 쌀이 많이 남아둔다. 13,000 톤가량이 남아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장님 또 농업단체 또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4천 쌀 소금 촉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행사할 때도 무조건 경품으로 2천 쌀을 줘라. 또 음식점에서도 2천 쌀을 구입을 해라. 우리니까 이제 차액을 보존해주겠다. 저 아래에서 싼 쌀 사먹는 것에 차액을 보존해주겠다. 그리고 택배비도 무료로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지원해주고 해서 한 1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추석이 되기 전에 쌀을 다 팔 수가 있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정부에서 쌀을 수매해달라고 뭐 대모되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작년 추석에 바로 햅쌀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것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게 거리가 환해졌지 않습니까?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정비하는 가로등 사업을 제가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관고동에서 분수대공원까지는 여기는 조금 미비한데 거기는 이쪽에 지중화 사업 있죠? 전선 지중화 사업 때문에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데는 환하게 해놨고 거기서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거기는 아직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서 하려고 미뤄진 거고 다른 데 가시면은 도심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고장 났거나 가로등이 정비가 안 된 데는 싹 정비를 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가로등을 사업을 했다가 올해는 가로수를 엄청 많이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도 가꾸고 또 설봉산 허리를 둘러서 복하천을 지나 효양공원까지 둘레길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힐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시가 외곽적으로 지금 상당히 교통이 좋아요. 경강선이 3개 여기 들어섰죠.
또 우리가 광역버스가 3,400번이 그거 타면 강남역까지 1시간인 가죠. 또 2,100번 타면은 잠실역까지 가죠. 자동차 전용으로 쌩쌩 달리죠. 또 그 부발에서 충주까지 가는 국철이 지금 달리고 있죠. 또 내후년이면은 그 수서에서 부발까지 SRT 이게 23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교통이 좋아졌어요. 근데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천에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을 안 하고 서울로 다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민원인들 요구에 따라서 종전보도 하루에 4회 이상 더 추가해서 운행하도록 시민분들을 개선했다는 걸 제가 보고 드립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해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10대를 작년에 도입했죠. 또 희망택시도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읍면에 해당되는 거고 동지역에 해당이 안 되지만 51개 마을로 확대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지난해 우리 그 애기 엄마들이 그 희망사항인 소아과 야간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에는 소아과 의사님을 모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큰 길병원에서도 소아과 입원실을 없앴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다른 인근의 시군에도 야간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작년 7월부터 추진했는데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줘서 지금 이천병원에 소아과 의사가 올해 1월 2일부터 저녁에 5시부터 12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를 가진 어머님들의 조금 그나마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직원들이 작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와서 많은 일거리도 하고 또 그 열심히 해준 덕분에 중앙구청이나 타기관 단체로부터 대상이나 최우수상 이런 거를 32개 기관상 수상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광구동을 포함한 동지역에도 주민복지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남천 상가와 공설운동장 공용주차장 그리고 먹자골목과 문화의 거리 1차원 도시재생사업을 완공하고 송정이통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는 등 도로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생안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일상을 보듬으면서 각종 지역발전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시정령 방향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우리 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입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의 기틀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올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 관고동 주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담아를 묻고 그 뜻을 소리내어 바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해결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우리 광고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기 막걸 그 3번 도로에서 그 저희 상임학교 상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입구가, 대개는 입구가 동네에서 좀 즐거워서 그 신호 체계를 좀 바꿔달라고 옛날에 한번 건의했었거든요. 우리 교통과장님. 네. 그거 일단 경찰청 협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쓸데없이 건의사항 이렇게 들어온 거는 반드시 그 개선을 해야 돼. 뭔가 경찰청의 입장만 얘기할 게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상의하세요. 네. 주변에 들어오면 햇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 예, 예. 그냥 물론 내리를 짚고 뭐 다 이제 무슨 해서 오기는 하시긴 하지만
근데 시민이나 타지역분들이 근처에 왔을 때, 여기서 가면 되겠구나라는 그 이정표 같은 걸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봉산에서 내려 설봉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은 광고 전통시장을 다 해놨어요. 이정표를 다 해놨는데 여기서 아마 전반적으로 광고 전통시장을 안내할 수 있는 이정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정표도 교통회사나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 네. 그 이정표 좀 하세요. 네, 이정표. 마을의 간이 이제 말하자면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해다 보니까 마을의 간에 그 중축이 돼 있는 그 가건물이 불법이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불법으로 지은 건물은 마을에서 이제 원상복구를 하고 이제 벌금을 내려면 벌금을 내고 하려고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뭐라 그랬나 그 창양막이라고 있잖아요. 네, 창양막. 예, 네, 그죠. 빗물도 안 떨어지고 이제 해서 가리는 그 창양막이나 그 컨테이너 그런 부분이 그 강고동이나 시에서 그걸 지원받아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에 요거를 그 허가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그 지금 추진하는 거죠? 지금은 애를 사용하는 거죠? 아, 지금은 저희 마을에서 그 벌금도 다 냈고 네, 그리고 지금 일처리가 다 됐습니다. 아, 잘 됐어요? 예, 아, 미안합니다. 아니, 안 됐다고 내야 됐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나간 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면 저희가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 하셨다고 하니까. 시장님, 이 건물을 보시면 준공된 지 몇 년 되지 아시나요? 네, 네. 이게 지금 아마 14개 읍면도에서 가장 오랜 51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원래 옛날에 세무서 네. 그런 자리인데요. 예. 뭐, 진작 고쳤어야 되는데, 어찌되거나 지금 이게 이제 신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네. 제가 상반기 중에 진단을 해서, 예, 신축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다른 시장님보다 또 시장님한테 거리를 내면 빨리 될 것 같다. 시장님 같아. 예. 아니 지체 없이 하겠습니다. 일단 방음벽은 먼저 건설가는 김용재입니다. 일단 시가지 부분에 대한 방음벽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저희들이 소음이나 이런 기준을 좀 판단을 해서 도시미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직접드리기 말고 저희가 한번 그 소음 지수나 이런 게 기준에 맞는지 한번 체크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봉공원 올라가면서 하천공사 지금 거기 인도를 참 이쁘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1년이 가까워지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인도가 지금 어디 한쪽 편은 거의 돼 가는데 그 인도도 개방이 안 돼서 교통하는 데 참 불편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봄이 되면 설봉공원에 걸어다니고 등산로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 텐데 지금 그 공사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과정이 왜 그거 늦어지는 건지 그 한쪽 면은 했지만 한쪽 면은 손만 고놓고 시작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사는 사람으로서 참 불편이 많아요. 그 인도가 다니는데도 차도로 다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사를 잘하고 참 좋은데 그 강고동 쪽으로 주차 문제가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설봉원에 가시는 분들이 등산을 하시거나 해도 꼭 차를 가져오셔요. 그러면 그 주택가에다가 다 차를 대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지금 거기 공판장이 있어요. 공판장이 있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그거를 팔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 주민은 거기서 마트가 있는 게 편해요. 근데 그렇지만 주차장 문제가 먼저 전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그 자리가 참 넓은데 그 사장님이 원하는 게 뭐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취재가 있을 때 시에서 그 부지를 좀 매각을 하셔서 거기도 주차장을
좀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어떻구나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지금 설봉공원이 대대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여기 공원까지 나오셨죠? 오셨죠? 예. 말씀하세요. 예. 원래 지금 이제 안전총괄과장인데?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경기천 그 상류 하천공사 때문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하천에 그 뻐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이제 그 사석 체험을 좀 하려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 상반기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한쪽은 인도가 되는데 한쪽은 지금 인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못하게 좀 막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 의견 수렴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마트 부지가 주차장이 설치가 된다면 그쪽에도 모두를 설치하는 방안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땅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내입력으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마디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주민이 그걸 반대를 한다 했는데, 지금 그 주차를 허가해 돼 있잖아요. 근데 공사를 하고 나면은 주차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당연히 주차를 하지 않아야지 이제 그 보조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가 그 공사를 해서 주차를 못하면은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죠. 지금 주차장도 없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설봉공원이나 산업도로나,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산업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 금만 밟아도 와서 딱지를 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우선인지, 사람 다니는 게 우선인지, 자동차가 다니는지 우선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은하바타하고 저 산업도로 쪽으로 오르는 길을 그 자전거도로를 그려놓고 하여간 금방 밟아도 와서 딱지를 떼요. 그러면 그게 너무 일찍 뛰지 말고 한 9시나 10시 정도 되면은 그 사람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주차장도 협소가 엄청 적은데 그런 문제도 있는 데다가 거기를 지금 동네에서 쌈이 날 정도가 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그거 좀 빨리 시일 내에 그 주차장을 좀 해결을 해 주시던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실래요? 네. 네. 교통과장인데요. 네. 그 공판장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토지 주화과 한번 접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시장님께 복을 드려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가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인분하고 제가 접촉을... 사장님은 그거 팔주시대요. 그래서 그 해달래요.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격이 있는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설봉공원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설봉공원을 주민들이 더 이용하기 좋게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우레탄 쿨렁쿨렁했던 것도 싹 뜯어내고 새로 이제 뭐 정비도 하고, 또 중간에 그 세봉산에 중간에 왜 그 차를 많이 세워놓은 게 있지 않아요? 그 정문 쪽에 거기가 이제는 거기를 잔디밭으로 하고 거기 차를 못 세우게 될 거야. 그리고 저쪽에 도자재단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하고, 또 안에 지금 곤방대 소동원 안에 곤방대 있죠? 그 지금 사실은 쓰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뭐 불을 피운다 어쩐다 해서 이제 그 해놨던 데인데, 거기는 이제 겨울이나 여름이나 여름에는 물 뿌려서 이제 거기서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이렇게 썰매 타게 하고, 겨울에는 또 눈으로 썰매 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잘 꾸밀라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처음에는 설봉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아마 다시 태어날 겁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암면 동장 박석이라고 합니다. 네. 사암동 간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금 인구 증가가 많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민이 시식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소화청 구간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 한 500평방미터니까 150평 정도 소화청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쌈지공원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 주민이 편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상방기 중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상방기 중에. 예. 또 다른 분. 안녕하십니까. 강국동 통장 강박장입니다. 네. 벽산 아파트입니다. 벽산 아파트 건설주택 그 입점지가 12년 됐는데 CC카메라가 지금 작들이 엄청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좀 지원을 받았으면 하고 지금 CCTV가 전혀 안 돼요? 되기는 되는데 엄청 12년이 되다 보니까 엄청 흐리고 안 되는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이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아, CCTV는 그게 그 아파트에서는 해주지 않았네? 아파트에서 당충금에서 반절, 절반은 지원하고 당충금에서 내고 반절은 공동주택 그 네. 지원금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개, 안녕하십니까. 방금 7통장, 토학경입니다. 아, 저희 아파트는 그저 98년도에 네. 예, 정식이 돼서 지금 한 25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파트? 네. 두산 아파트. 7통.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강기가 사실 좀 오래돼가지고요. 네, 자진 구장에 불편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그 신청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어가지고 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그 확실치가 않아가지고요. 다른 어떤 동의라든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네, 그게 예예 예. 그게 뭐 어느 아파트가 많이 신청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당 얼마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걸로 알고 한 대당 뭐 천만 원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꼭 저 시장이 됐고 성사될 수 있도록 아유 알겠습니다. 두산 아파트요. 두산 아파트입니다. 송정동에서 신드론을 나가는 도로에 저희 사업이 항일주택 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자회전 구간이 있는데 거기 과속 카메라,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저희가 바꿔달라고 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거기 신호등은 지금 신호등 그거 한번 가서 보시고요. 지금 저기 게이트 있죠? 예, 현장 확인하고 예. 제가 경찰서랑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네네. 수진하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아, 공원 해달라고. 아까 쌈지 공원 갖고 계신 거죠? 아니, 쌈지하고 트리버고 사움 저수지. 사움 저수지? 네. 사움 저수지가 어디? 아, 성당 남쪽에 저수지가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아, 너 모르시면 안 돼. 향님 밑에 거기 바로 개월롱. 아, 개월롱. 그 전부터 관리를 계속 드렸던 건데. 아, 그게요? 네. 그 주위에 그 저런 주택 단지도 있고 지금 그 주위로 작은 열린 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시는 분들은 아예 갈 데가 없어. 아, 그렇구나. 홍호과장이요. 네. 홍호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겠네요. 거기서 한번 내일 아, 내일 토요일이구나. 다음주에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한번 꼭 추진해 주세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좀 다시 한번 기획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디라고요? 단고 사통입니다. 네, 왜 해다가 끊기고 그랬을까요? 예?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고 왜 해다가 자꾸 끊기고 그래서 그 답변할 사람 있어요? 네, 도시계획 팀장 황병구입니다. 예.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요, 예. 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꼭 좀 해주세요. 80년도 수원 사업을 지금까지, 지금 몇 년도인데, 그래, 지금, 응? 4차 혁명 시대인데,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이제 절덕시장에 비해서 골목상권이다 보니까 이제 지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어려운 가운데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장독거리 시장을 알리려고 지주간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걸 전선을 연결해서 불을 들어 야간에 불을 들어오게 해놨더니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LED 등까지 하고 타이머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선 연결이 안 돼요. 전선이? 네.
그거 한번 챙겨보시죠. 누가 챙겨야 되지? 거기는 누가 챙겨야 돼? 지중화 사업 끝나고 해준다 그랬다는데 전선 연결을 누가 해야 돼요? 응? 예, 장터거리 시장 선입니다. 아, 거기에 장터거 시장을 지주간판이 빨리 가겠다고 그쪽 주민가 있고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전통시장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 조금 협소하고 그 부분은 그 화장실 없는 부분 신경 써서 그 달아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뭐 다시 환경 보수나 이런 거는 그 시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거래해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3번 국도상에 지금 청목 있죠? 청목. 청목이 저기 2천 돌기를 쳐서 나와가지고 청목 그 신도에서 오는 그 상거리입니다. 거기가. 네네. 그 상거리가 상거리에서 그러니까 2천 돌게 뛰쳐 나와가지고 네. 우회전을 해서 오는 차들이 바로 그 청목 앞에서 바로 좌회전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거기에. 네. 그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그 몇 번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도에서 오는 차하고 그 2천 돌게 뛰쳐 오는 차 와가지고 돌겠어 오는 차가 오다가 바로 청목 앞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2차선에서 1차선 건너서 그 유턴 장소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네, 네. 그러다가 신도에서 오는 차가 신호를 받고 오다가 그날 사고 나는 것이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물론 이거는 우리 저 2천 사람뿐 아니라 다 외부 사람도 필요한 거겠지만 이게 어떻게 좀 개선이 안 될지 좀 건의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 저기 청목에서도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겠는데 뭐. 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예. 거기가 오늘따라 우회전 와서 바로 좌회전 그냥 바로 유턴을 좌회전을 한다 거기서. 그거 한번 제가 상의를 해보겠는데. 네. 예. 그리고 그게 그래서 한번 이 큰 음식점에 대해서는 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 요구사항 딱 들어오는데 그거를 지금.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유턴을 시켜도 되는데 너무나 바꿨습니다. 거기 그 3거리에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한 50m, 100m 안 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예, 경찰서 한번 챙겨보고요. 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저기 정재준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중소기업에 모든 이렇게 그 우리가 뭐 기껏 해봤다 7년 내고들밖에 안 돼요.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 그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우리 저 공무원 여기 계신 분 행정관한테 좀 적어놓으세요. 그래갖고 그 기업지원관한테 얘기를 해서 모든 중소기업에 그 해당되는 정책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반드시 안내해 주도록 회사별로 예? 그렇게 조치를 좀 하라고 해주세요. 네. 예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네. 그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청목 앞에 네. 순환리 쪽으로 동일냉장 쪽으로 이제 걷는다 보면 그 승차장이 있어요. 동일냉장 그 들어가는 입구 옆에 거기에 그 인도가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거기서 오토바이 사고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예, 그 승차장으로 갔을 때 그냥 차도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작년 7월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보신다고 했는데 이제 연락이 없고요. 그 교통과장님 그쪽에다 네.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좀 검토를 네,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네, 기업지원과하고 뭐 상임한 꼴 뭐 시장이라면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면 네. 지금 통장이라고 하세요. 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마을구 이상길입니다. 저는 뭐 권이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금융 거래를 하시는데 그 새마을금고는 행안안전부 소속입니다. 그 경영을 하다가 일분명권이나 이런 데는 경영이 부실해서 잘못되면 공적 자금을 쓰죠. 그 여러분들 세금을 쓰는 겁니다. 근데 새마을금고는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부 돈 1원도 안 썼습니다.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행안안전부 소속인데 정부에서 돈을 한 푼도 지원을 안 받고
자료기로다 이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이천에도 일구명권들이 많은데 우리 그 주민들은 일구명권들을 많이 선호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돈 벌어갖고 다 가지고 갑니다. 이천 지역이 크고 많아요. 근데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농협 이런 데는 보러 가지고 일정 금액을 장학금도 주고 지역사회 하는 사업을 하니까 일구명권 쓰지 마시고 이구명권을 이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마을금고 오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구명권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자도 많아요. 새마을금고 예. 그러면 제가 이천병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주인과의 대화도 두 군데 남겨놓고 있어요. 월요일날 이제 창전동하고 부발만 남겨놓고 지금 12개 음료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천병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올해 1월 2일부터 야간진료, 소아과 야간진료를 하면서 이게 인근에도 야간진료 하는 데가 없어요. 소아과 의사를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SBS에서 촬영이 나왔어요. 그래서 촬영이 나와서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천병원의 이문영 원장님한테 제가 지금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맨날 그 종합병원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시설을 이렇게 좋게 해놓고 왜 주민들이 그 종합병원 얘기를 하게 하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요 그 이 종합병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신경질환 같은 거는 우리 이문영 원장님이 그 전국에서도 1인자예요. 그분이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긴 이천병원으로 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2월 7일날 엊그제 장원의 엘리아 병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줄기세포도 연구하고 그랬던 건데 거기하고도 우리가 야간 그 진료 이런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거기가 뭐가 유명하냐면 척추. 거기는 척추 하면은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여기 보면은 그 정형외과나 이런 거는 바른병원이나 또 추세로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천병원에서 나머지 이제 다른 데도 우리가 잘하는 데를 이렇게 과별로다가 전부 검증을 받아서 다 시민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성남에 있는 그 병원을 가지 않아도 서울대 병원을 가지 않아도 차병원을 가지 않아도 강동에 있는 경희병원을 가지 않아도 또 강남에 있는 삼성의료원을 가지 않아도 여기 이천병원에서 병원만 가도 종합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천병원에 가서 우리가 가자마자 이천병원은 그래도 여기 일반 종합병원보다는 되게 널널하잖아요. 가면은 바로 엑스레이를 찍고 진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 찍은 이런 것들이 성남에 있는 서울대병원의 컴퓨터에서 의사 선생님 컴퓨터에서 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기서 직접 그쪽으로 가면 가면서 뭐 코로나 검사하고 뭐하고 이러면 응급실에도 사실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천병원에서 여기서 가면은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이천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치료가 곤란한 거는 이문영 원장님이 바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 가는 동안에 벌써 이미 그쪽에서는 시스템에 여기서 찍은 엑스레이가 다 떠가지고 가면 별도로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도 진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천병원을 잘 활용하셔서 주위에 앞으로 이제 종합병원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종합병원을 하려면 여기 수지가 안 맞는 데다가 또 수지가 맞게 하려면은 우리 이천 사람 죄도 아파야 돼요. 그래야 이제 수지가 맞지 반대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종합병원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안 와서 그렇지 기기는 장비는 이천병원에 최신식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천도 많은 선생님들이 오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교통이 너무 좋거든. 지금 내후년 되면은 강남하고 수서하고 다 30분 되면 갔다 와서 하니까.
그래서 해서, 그렇게 해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의사선생님, 좋은 의사선생님을 많이 모셔올 거다. 그리고 저 또한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그 병치료와 또 안전과 뭐 이런 걸 행복을 위해서 저희는 과감하게 그 돈을 2000병원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줄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여기가 그 어린이 재활병원이 없어요. 어린이 재활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애를 태워요. 막 진짜 성남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재활병원을 2000병원에다가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장소가 없다래, 장소가. 그래서 장소는 내가 사준다 그랬어요, 앞에. 거기도 이제 그 10억 예산을 들여서 제가 살 건데요. 그 2000병원 앞에 장소를 사줄 테니까 짓는 거는 니네가 져라. 그래서 아마 거기도 재활병원이 이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병원도 완성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도심에 여기 그게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지금 뭐 여기 복개처럼 복개 관계도 뭐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지금 제 생각에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저걸 뜯으면은 주차는 어떻게 할 거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만은 앞으로 중립퇴직이유가 끝나면 중립퇴직이유가 완성이 되면 이쪽에는 구도시는 이제 사실은 공동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먼저 시장이 거기를 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왜 김경희가 이거를 백제시켰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도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거기를 복개를 하겠다라고 예산은 따왔지만 공사는 도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를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는 거기를 뜯어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기 주차장 있죠? 거기 양평해장국서부터 저기 부산복지까지 저희가 그걸 살 거예요. 거기 사갖고 주차타워를 거기 구성을 해서 주차가 어느 정도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은 거기를 우리가 복개를 해서 정말 거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서 즐기고 진짜 거기서 늘 치매 축제가 열리고 거기서 여기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천에 와서 돈을 풀고 갈 수 있는 이런 거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진짜 아름다운 구도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구도심을.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앞에 누가 뭐 그거 볼게 얘기 나오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모든 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마련해야 되고 또 지금 주차장을 저희가 이번에 남천공원하고 봉선운동장하고 두 군데 해놨잖아요. 근데 남천공원을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 공원이 도심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하주차장 할만한 데는 7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하주차장, 남천공원처럼 지하주차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인근의 주위에서 이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사실. 그런데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이천 시민들이 너무 착해요. 한 번도 불만이 없어. 이거 주차가 뭐 주차할 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지만은 아니냐 나 같으면 저 시청에 들어서 대모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어.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택시 탈 수 있어요? 택시 못 탑니다. 저도 못 타요. 제가 택시가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낮에는 운전을 하시는데 저녁에 일찍 들어가셔요. 그리고 요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시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또 들어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시가 없어요. 택시가.
아까 제가 저 시골에서는 지금도 버스를 뭐 어디가 안 온다, 뭐 버스가 뭐 하루에 두 번 온다, 뭐 몇 시간 만에 온다, 어? 희망 택시를 보내주세요. 뭐 별 지금 건의사항이 많은데 해드려야 돼요. 사실은 해드려야 되는데 해드릴 수가 없어요. 버스를 내가 그 시골에 보면은 버스가 가잖아요. 두 분 세 분 타셔요. 두 분 세 분 타시는데 거기다 버스를 계속 우리가 보존해 주는 건데 그거 될 수가 없잖아요. 또 희망택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51군데인데 저는 그냥 희망택시를 다 돌렸으면 좋겠어. 이게 시골에서 내가 필요할 때 2천 나가고 싶을 때 택시를 부르면 1,500원만 나는 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존해 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나갈 택시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술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이 지금 후보 시절에 여러 누구랑 만나서 저녁에 술이라도 한번 하려고 차를 두고 택시를 잡으려면요 결국은 못 잡아요. 없어서 그 차 돈 끌고 나가 나가잖아요. 대리운전이 없어. 이제 올 때 걱정이 걸어와요. 지금 이천이 대중교통이 이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아까 여기 수요응답형 그 버스라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설명을 하니까 스쳐 지나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내가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 이거 다 앱을 깔아서 다 쓰잖아요. 카카오 택시도 그렇고. 그 지난번에 왜 그 우리 TV에서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박윤배 씨라는 사람, 응삼이. 응삼이가 죽었는데 죽은 지가 몇 년 되는데 거기에 쌩쌩한 얼굴로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산 사람이 놀래. 죽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누구네 아줌님 건강하세요? 잘 계세요? 막 이렇게. 지금 시대가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앞으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를 이제 DRT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앱을 깔아서 여기가 강고동사무소야. 강고동사무소에서 내 있는 위치를 눌러. 근데 내가 어디로 갈 거냐면 이천역을 가. 그러면 이천역까지 가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천역까지 가려고 서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눌러. 내가 있는 자리가 설봉공원 앞이야. 설봉공원에서 이천역까지 가. 그러면 그 차가 쭉 그 신호를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천역까지. 말하자면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선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천역에 도심에서 지금 셔틀버스로 저희가 운영할 거고 대중교통을 많이 지금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차를 많이 끌고 오실 수밖에 없고 또 차를 많이 끌고 오시니까 주차장이 모자르고 아무리 저도 주차장이 모자라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그 대중교통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잘게 사실 신의 한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대중교통은 진짜 신의 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제가 실천하는 걸 확실하게 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 이천 시민의 도시 성장은 물론이고 이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일 앞자리에 두고 제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6월 제가 7월 1일 날 취임이 되고 사실 저한테는 1분이라는 시간도 없어요. 개인적인 시간이. 그런데 우리 직원들 여기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오늘 제일 많이 오셨는데 이 과장님들은 어떻겠어요? 일만 하는 제가 면서기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제가 진짜로 남들도 남자 직원들 가기 어려운 그 네모그랜드가 옛날에 그 시도지사하고 시장으로 저게 발령냈던데 진짜 산천초목이 의미로 떨었던데 뭔가 그런데 거기 올라가고 제가 인사과장 3,000명을 거느리고 인사과장을 하고 광역 시도에 그 감사를 담당하는 정부합동 감사 반장을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제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여성이지만 남자들도 못 가는 그 자리를 가서 훌륭히 해내고
그러니 얼마나 극성스럽게 일을 하겠어요, 제가. 근데 그런 시장을 모시고 일을 하려니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직원들 다좀 조금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만나면 예, 인사도 좀 기분 좋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뭐 오늘만 날은 아닙니다. 뭐 앞으로도 저희 저하고 대화할 기회는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예. 제가 가급적이면 시민들하고 함께 어울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건데요. 오늘은 관고동 주민과의 대화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그 이분 한미란 동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정말 그 실장님이 아마 시민분들을 좀 더 많이 만나고 싶으셨던 마음인데, 다음에는 더 여기가 그냥 저희 청소 지어주시면 더 많은 시민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장시간 동안 정말 시민들 하나하나 아이컨택 하시면서 광고동 주민들의 의견 정말 귀 기울여 주시고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대화 이끌어 주셨죠. 네. 정말 행정의 달인 김영희 시장님에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광고동에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광고동의 든든한 러닝메이트인 박명서 위원장님, 송홍남 위원장님, 서학원 의원님, 김재국 의원님에게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김재원 부의장님이 더 다 의원님들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부의장님이 더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그 끝까지 참여해주신 정말 언론인분들도 오늘 제일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기 수혜원 과장님들도 너무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저희 또 관계 광고동 사회단체장님들과 주민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같이 참여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저기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과 그 비전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또 시장님께서 그 민생 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를 저기 최우선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또 시장님이 원래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와 경기도와 그 주요 부서에서 아마 그 근무를 하신 경험이 아마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이미 아시기에 아마 시민분들 목소리 하나하나에 정말 귀 기울이시고 아마 작은 부분까지도 시정에 반영하시고 펼치고시다 하시는 마음을 제가 오늘 정말 또 한번 강하게 받았고요. 아마 그럼으로 인해서 이천을 더 새롭고 시민을 힘나게 하는 그 비전을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이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아주 든든했고요. 저희 광고동 주민들도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할 것입니다. 저랑 뜻을 같이 해주신다면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신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는 잘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동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신청을 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저희 시장님과 제가 손발 맞춰서 잘 추진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올해 광고동에서 그 브랜드 사업으로 그 편안한 쉼과 치유가 있는 정원마을 광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광고동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그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그 이웃들하고 그 연결의 가치를 좀 강화하고 교류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혹시 지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장님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장님의 열정적인 그 사업 저희가 다 같이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겠죠? 다음에 뵐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